everyone! 안녕하세요, 줄리정입니다. 오늘은 줄리정 인강으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에서 6.5를 받고 호주로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파티시에가 되신 정민영 파티시에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복장부터 범상치 않은 이 아름다운 분의 영어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Hello, I'm so happy to introduce myself here. My jobs are both a pastry chef and a therapist. I could achieve a goal to be a pastry chef due to Julie Zhang's IELTS. Yay! After making a score with her, I could study and work in Australia. I'm going to tell you about my life in Australia from now on. 와우. 자, 그러면 지금 호주 요리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졸업하기 전부터 네. 운이 좋게 교수님 추천과 또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파크하얏트 캔버라에서 파크하얏트요? 그 5성급 호텔? 네! 네, 맞습니다. 파크하얏트 캔버라에서 이제 페이스트리 키친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도 네. 서울에서 잠깐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마곡동에서 작은 베이킹 스튜디오 겸 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꼭 놀러 가고 싶네요. 초대해 주세요. 꼭 오세요. 그러면 우리 요리학교 들어가실 때 네. 아카데믹 모듈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카데믹 모듈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카데믹 모듈을 봤죠. 근데 6.0 받았는데 라이팅에서 조금 점수가 모자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이팅이 제가 정말 죽어라고 해도 저는 지금 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학교 측에 레터를 썼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버롤이 훨씬 높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요구했던 오버롤보다는 네. 점수가 높았는데 네. 이치밴드 요건에서 라이팅이 0.5점이 부족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레터를 쓰셨어요? 일단은 정말 페이스트리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학생이라는 걸 어필을 했고요. 뭐 한국의 입구 구구절절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너네 학교에 꼭 가야 되는데 라이팅이 지금 0.5점 부족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는데 학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레터 쓴 글을 봐라. 그렇죠. 그거 많이 여러 번 첨삭하고 제출하신 거죠? 네. 그냥 제가 썼던 건데 그러니까 혼자 쓸 때는 사실 쓰겠어요. 근데 시험 때는 시간이라는 압박감 맞아요. 압박감이 있어서 평소에 라이팅 잘하시는 분도 아무래도 그 시험 컨디션에서는 본인 실력대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민영 학생은 그 학교에서 요구한 오버롤보다는 점수가 높았지만 라이팅 0.5점 이치밴드에서 약간 좀 부족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레터를 써서 통과를 하게 된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다가 레터를 잘 쓰시면 또 이런 행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파크하얏트 캔버라에서 일을 하게 되셨죠?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면접을 보게 됐었고요. 네네. 면접 어때요? 어떻게 면접 보나요? 파티시에는. 네. 되게 많이 봐요. 네. 면접 절차가 한 4차, 5차까지 있어요. 네. 총괄 이제 집에 입문 네.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셰프님께서 되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무리 없이 이렇게 다 잘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실습 이런 것도 하나요? 실제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스케일 테스트라고 해서 네. 하루 정도 스케일 테스트, 네. 네. 키친에 가서 업무 능력을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케이크 아이싱을 지금 뭐 줄 테니까 해봐. 오. 그리고 뭐 초콜릿 템퍼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버스데이 케이크 나가야 되니까 해피 버스데이 너가 써봐. 이런 식의 여러분 버스데이 스펠링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테라피스트로도 관심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베이킹 작업실을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좀 치유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까지. 뭐 물론 우리 예쁜 디저트 먹으면 그냥 보는 순간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웬만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죠. 맞습니다. 지금은 좀
그 두 가지를 결합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릴 수 없을까 연구 중에 있어요. 와, 너무 멋지네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줄리정 불법 IELTS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는지 그거 이야기 좀 잠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저 줄리정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단은 서점에 가보니까 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선생님 교재들이 떡하니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많은 분들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쵸. 되게 좀 꼼꼼한 성격이실 것 같아요. 네. 유명한 강사분들 리스트업을 해서 최대한 실력 있고 재미있고 그런 수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와 또 선생님을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 무료 영상 강의 먼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약간 좀 정신없다. 네. 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새롭다. 새롭다. 한국 강사계 없는 캐릭터이나. 제가 참 독특한 캐릭터긴 해요. 네. 너무 유쾌하고 밝으셔서 수업을 듣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고 핵심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 근데 선생님, 네. 뭐 제가 알게 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왜 해외에서도 선생님 강의를 되게 많이 그죠. 네. 영국, 호주, 미국에서 네, 이메일 오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유학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면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그쵸.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을 네, 원하시는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또 굉장히 많이 또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IELTS는 한번 봤다고 빠이빠이가 아니고요. 지금 민영님처럼 유학을 위해서 시험을 아카데믹 모듈로 봤어요. 그래서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그때는 6.0을 따고 가셨는데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나서 이제 취업 때문에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을 볼 때는 이제 6.5를 받으신 거죠. 이렇게 대학교 입학할 때 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 또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무조건 IELTS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과목이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 과목이 호주 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리딩 부분에서 사실은 지문이 굉장히 길죠. 엄청 길죠. 제가 리딩 강의 가장 어렵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리딩도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읽을 필요 없이. 절대 다 읽은, 저희는 다 읽으면 우리가 한 시간 안에 40문제 다 풀고 답까지 옮겨 적을 수가 없어요. 리딩 패시지 읽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서.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되니까. 와, 스캐닝, 스키밍 하면서 원하는 정보 빨리 찾아내는 이런 훈련. IELTS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네, 맞습니다. 과제가 정말 많아요. 요리학교도 이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실습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론 공부까지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마케팅, 위생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제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대로 스키밍 또는 그런 것들 자료 조사할 때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아카데미 6.0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점수인데 본인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교재는 다 선생님 교재를 저는 썼었고요. VVIP시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단어, 선생님 불법 단어 책도 그쵸.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 책으로 물론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있는 예문이 IELTS 기출 예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거의 통암기 하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호주 유학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호주로 유학을 가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있던 곳은 캔버라라는 호주의 수도 작은 도시였어요. 처음에는 시드니나 멜번이 네. 더 크니까 그쵸.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사관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호주 수도잖아요. 네. 네. 여러분, 호주 수도 시드니 아닌 거 아시죠? 네. 캔버라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 있을 때 전 세계의 디저트를 제가 다 접해볼 수 있었어요. 와, 너무 부럽네요. 고객분들이 네. 대사관 네.
계시는 분들이니까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전 세계 디저트 그리고 호주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멀티컬처럴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요리와 음식과 뭐 문화, 사람들 네.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리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꼭 호주로 네.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강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점수가 안 올라 이런 학생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많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IELTS 점수 때문에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었거든요. 근데 IELTS 시험이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잘 아니까. 그쵸, 우리 아카데미도 보시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도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일처럼 너무 안타까웠었고 선생님께서 열과 성 다해서 만든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꿈 알려주세요. 너무 기대돼요. 네. 사실 디저트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은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제가 만들었거든요. 물론 화려하고 굉장히 예쁜 디저트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디저트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요리를 하면 정말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기분도 너무 더 좀 설레이고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내 맘대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그 순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원하는 점수가 무조건 나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버롤은 넘었는데 이치밴드에서 한갑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또 저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최선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Bye bye. Bye.